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남북냉전 시절 회귀한 듯 싸워서 이기는 건 하체이라는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현재 남북관계가 마치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하고 유능한 안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6월 15일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날이라며 24년 전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뿌린 6.15 공동선언의 씨앗이 남북관계의 발전의 시금석이자 뿌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힘겹게 쌓아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남북 사이의 오물풍선과 전단지가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정지되고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재개됐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와 북한에 각각 6.15 정신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무모한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으라며 우리 정부가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단절되고 안전핀마저 뽑힌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식의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그로 인해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전체적 코멘트는 나는 이재명은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그의 모든 언론에 알려진 행적들이나 뭐 성스캔들이나 또 지금 요즘 민주당 내에서 독재를 휘두른 모습은 낙제점 이하라고 이하입니다. 그러나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다고 오늘 남북 문제에 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책이라고 이재명 발언은 오랜만에 쓸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듯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 이재명 남북 냉전 시절 회귀한 듯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